아, 여기는 빗자루만 다 모아놨네요. 이야. 이 플라스틱 이거 빗자루에서부터 이게 수수비, 수수로 만든 방비입니다. 방비. 방비도 있고요. 이야, 이게 또 왕골로 만든 비도 있고 또 이렇게 수수대, 수수 농사 져서. 예. 이제 수수는 이렇게 수확을 하고 이게 수수대로 만든 이제 이게 뚫팡이라고 합니다. 뚫팡. 예, 또 부엌 옛날에 쓸던 빗자루가 있고요. 또 대나무 빗자루도 있고. 예, 농가용 전원주택에서 쓸 수 있는 예, 대비와 또 방비 또 뜨락을 쓸 수 있는 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리셔서 네,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야, 도라지가 아주 산삼처럼 이렇게 좋네요. 예, 네, 아니 이게 가지런하고 미가 아주 좋은 상품들만 갖다 놓고 파시네. 우리 사장님. 예, 네, 우리 사장님 또 키웠어. 네. 아, 농사는 안 짓고 장사만 하시게 되겠는데 이렇게. 아니요. 아, 직접 우리 농사 지으신 도라지가 아주 깨끗하고 좋네요. 가지런히 사장님이. 저 인삼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인삼. 네, 이렇게 한 하고 이제 한 소쿠리 얼마씩 해요? 만 원? 5천 원. 아, 5천 원 만 원. 이제 큰 것은 만 원. 네, 이제 적은 것은 5천 원씩 팔고 있고요. 또 도라지 또. 까시는데 힘들까봐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또 찢어놨고 냉이도 이렇게 가져오시네. 냉이. 야, 이제 봄이 다 됐네. 노지에서 직접 우리 어머님이 캐셨다는 냉이. 시금치도 노지 거래 보니까 딱이요. 예. 시금치도 노지에서 길른 우리 어머님이 직접 농사지은 시금치가 아주 좋네요. 고구마도 좋네요 어머니. 고구마도 그냥 아주 빨갛고 이쁘네요. 꿀고구마. 고구마가 아주 귀엽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감자. 감자도 벌써 핵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약재. 이렇게 뿌리. 온나무. 예, 온나무도 있고요. 헛개나무도 있고 오가피. 예, 온나무가 많습니다. 온나무, 엄나무, 엄나무도 있고. 닭 소종닭 잡아서 요거 삶아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약이 되는 예, 약재 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는 김이 한 톳에 100장에 햇김입니다. 햇김 만 원씩. 예, 곱창김이죠. 곱창김은 만 원 아니죠? 곱창김 얼마인가요? 아, 곱창김은 이게 저도 이제 사서 먹는데 요건 2만 원. 이게 생김으로 이게 맹간장하고 찍어서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김, 김도 팔고 있고요. 순창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예. 해산물, 생선, 또 채소나물 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도 약재가 많네. 이건 인삼인가요? 아, 인삼도 파시는구나. 이렇게 인삼 아주 두껍고 좋네요. 인삼도 있고 도라지도 있고요. 더덕, 생강도 있고. 배추도 아주 좋습니다. 배추, 도라지. 이건 장생 도라지. 장생 도라지죠. 이건 큰 도라지. 예. 예. 약 도라지래. 약 도라지. 아,
아싸. 여기 약재를 많이 팔아. 여기 이제 연근도 있고, 마, 참마. 요건 이제 딱주, 잔대. 아, 약이 되면 잔대도 있고요. 계피나무 껍질도 있고. 네, 또 이게 횡기라고 그 횡기? 네, 황기도 있고요. 순창 전통시장에 오시면은 또 이렇게 집에서 해드시기 좋은 약재, 예, 도라지, 더덕, 또 각종 약이 되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들리셔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